자, 유정현 전 의원 낙선하고 보니 아나운서가 제일 쉽더라. 뭐 예. 아나운서가 쉬운 게 쉽다는 거보다는 네. 막상 이제 프리랜서를 해서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방송국은 정글이면은 밖은 진짜 지옥이다 이런 오. 얘기가 저는 실감이 났어요. 오. 그리고 제가 아나운서 할 때는 저한테 누군가 뭐 사기를 친다거나 저를 꿰어서 뭘 하겠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는데 막상 프리랜서를 하고 방송을 왕성히 하고 뭐 CF도 뭐 몇 편을 찍다 보니까 저한테 먼저 접근하는 사람들의 최소한 반수 이상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나운서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외모가 저는 사실은 제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약간 제비 오람 제비 그 제비 기생 오라버니 같다. 제비가 아니라 제비 오빠 말고 제비 오빠 말고 오라비 기생 오라비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사는 데가 방배동이었었는데 방배동이 그 당시만 해도 카풀목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제 대학생 때 아우 참 이쁘게 생겼다 이제 선배들이 뭐 이렇게 볼도 쓰다 그래 사는 건 어디 사니 방배동 삽니다 그러면 아유 너는 생긴 거랑 동네랑 참 얼굴이랑 참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6년 방송 생활을 하고 프리랜서를 하고 SBS랑 이제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제가 이제 KBS, MBC, 뭐 EBS 방송을 왕성하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사실은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정치? 정치 쪽에서도 저한테 조금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저도 언젠간 한번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가 나한테는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선거 운동을 뭐 한 4~5개월 하고는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항상 미안함과 죄송함이 있는 게 저 때문에 사실은 집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왜? 첫 번째 애를 너무 쉽게 낳았어요. 첫 번째 애는 2004년생인데 너무 쉽게 낳았어요. 그 이유가 제가 매일 일찍 들어가서 하루에 2시간씩 한겨울이지만 2시간씩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같이 매일 진짜 하루도 안 빼줘놓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마음속에는 아 나는 좀 애를 쉽게 낳을 수 있는 체질인가 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선거가 2008년 4월 달인데 아들내미가 2월 21일 생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가 없고 4살,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산책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둘째 날 때는 그렇죠. 그리고 남편은 선거운동하고 산부인과에서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집사람 내일 모레쯤 애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와서 애기 얼굴 보고 가서 선거운동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두 달, 석 달을 못 보다가 애기 나는 걸 이제 보러 갔는데 이제 집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든 방송을 관두고 나갔는데 혹시 나 때문에 시간을 뺏겨서 선거운동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이제 온갖 힘을 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힘을 줄 때는 체력이나 뭐가 뒷받침이 됐을 때 힘이 좋아야지 애가 숨풍 나오는 건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 근데 이제 처음엔 그게 문제인지 모르고 저는 이제 집사람을 보고 근데 출혈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분당에 있는 제일 큰 산부인과 병원으로 갔는데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큰 문제 안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수혈을 10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의 한 잘은 모르지만 반 내지 3분의 1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위험해요, 진짜. 위험하죠. 그래가지고는 깨어나서 이제 더 잘해주려고 뭐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물론 집사람한테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가정적인 편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가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열심히 4년 동안 제 원래 성격대로 최선의 그 노력을 다해서 4년 동안 해서 강북지방에서 지지율 1, 2, 3등 안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로 저를 그냥 그 공천 배제를 시키고 전략 공천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는데도. 그렇죠. 근데 이제 집사람도 많이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죠.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아픔보다 더 큰 거는 집사람이 사모님 사모님하고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깝게 지내던 당원분을 우연찮게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애기 엄마 잘 지내지? 라고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집사람이 와서 막 우는 거야. 그게 좀 그렇다 진짜. 그분이 잘못했나? 아내 생각하면서 그게 참 사람이 올려놨다가 한순간에 끌어내리니까 그걸 나는 괜찮은데 내 아내가 당하니까 왜냐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올려달라고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방송 복귀하고 난 다음에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네, 좋아하고. 아니 원래 원래 저 형님이 눈이 눈이 이렇게 커가지고 예 눈물이 많으신 분인데 그때 아내 얘기하니까 이렇게 무너지네. 내 지금 만나본 사람 중에서 정말 유정현 아나운서는 가장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남편 얘기하면서 울음이 안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저게 아내 사실 이게 꽤나 시간이 지난 부분인데도 그날에 와서 울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는 있나 봐. 그러니까.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있으면 다시 전치를 하고 싶으세요? 좋아 좋은 질문 잘해요. 하고 싶으세요? 분위기 전환용 질문 네. 좋아요. 하고 싶으세요? 아니 왜 그래요? 아니 근데 눈물이 났으니까 아내에게 정말 왜냐면 나 하고 싶은 데 하다가 어쨌든 근데 또 울어 이거 하면은 예? 이거 하면 짧게만 하면 되죠. 아 그래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이제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은 게 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국엔 아이들도 이제 또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자. 또 저를